자, 시험 준비는 잘들 돼가고 계십니까? 잘 돼가고 있어요? 오케이. 자, 계속해서 이전까지 뭘 했었냐? 일단 뭐 슬램덩크 레이스에 대한 얘기, The world's biggest slam dunk race에 대한 얘기 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최대 규모의 개썰매 경주에 대회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것이 왜 시작되었는가라는 얘기가 주로 일단 뭐그 대회 명칭은 아이디타 로드죠. 아이디타 로드 트레일 슬램덩크 레이스다라는 얘기고요. 왜 시작되었는지 뭐 어떤 그 알래스카에 있는 어떤 동네에 병이 번져서 아이들 사이에 병이 번져가지고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한 약이 필요했었죠. 그 약을 구하기 위해서 그 약을 구하기 위해서 뭐그 사람들이 개썰매를 통해서 뭐 알래스카라는 동네가 워낙 추운 동네니까 뭐 눈이 항상 덮여 있겠죠 거의. 그래서 약을 구하기 위해서 썰매를 가지고서 이동했던 것이 처음 시작이었고, 그때 이제 열심히 아이들을 구하느라고 고생한 개들을 in memory of 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했다는 얘기였고요. 그래서 이제 soon the race to Nome began. Nome까지의, 일단 약을 가지고 왔죠. 약을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Nome으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또 릴레이가 앵커리지에서 Nome으로 약을 가져오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약이 놈에 있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약은 앵커리지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그 사이에 거리가 뭐 1800km 넘고 뭐 경주 기간은 뭐 2주 이상 뭐 걸린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언제 처음 시작되었다? 1973년도에 처음 시작되었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요. 규모는 80팀 정도가 참가하는데 뭐한 팀당 12에서 16마리의 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얘기. 오케이, 거리 1800km, 앵커리지에서 놈. 그래서 놈에서 앵커리지가 아니고 앵커리지에서 놈입니다.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이제 일단 여기까지 뭔 일이 있었냐면 일단 놈에서 출발한 사람들이 앵커리지까지는 도착한 모양이죠. 아니면 앵커리지에 있던 사람들이 놈으로 그냥 갔을 수도 있겠고 뭐 하여튼 잘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게 지금 본격적인 얘기는 놈에 있는 사람들이 아픈데 놈에 있는 아이들이 아픈데 뭐 약은 앵커리지에 있으니까 앵커리지에 있는 병원에서 약 구해서 이렇게 가는 이 여정에 대한 얘기가 이제 쭉 나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 너 말고 너 나와라. 이걸로 해야지. 전반적으로 쭉 내용들 쭉 살펴보고요. Soon. Soon. The race to Nome began. 이다음부터. 그래서 21개 팀이 참여했었다. 이 과거 시제 해야 되겠죠. 뭐뭐에 참여하다라는 표현이 뭐였더라? Take part in인데 과거 시제 해야 되겠죠? Took part in 하면 되겠죠. 21 dog teams were. 오케이, were 썼네. 그냥 있었다 썼네요. Took part in 써도 된다는 거. 21 dog teams were. 21 dog teams took part in the relay 하면 되겠죠. In the relay. 릴레이에 있었다. took part in 써야 될 걸, 써도 될 걸, 뭐를 썼죠? 있었다로 했네요. 21개 팀이 있었다. in the relay. 뭐, were 대신에 내용상 took part in 할수 있다는 거, 이거 얘기하면 할수 있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시작된 거, 1월 27일 날. 뭐 언젠데 캘린더 타임이니까 전치사 못 쓴다 이런 얘기 할 거고요. 첫 번째 팀이 출발했었다. 뭐 계속해서 옛날 얘기하니까 뭐 이런 동사 전부 다 과거 시제로 표현되어 있겠죠. 나머지 팀들은 기다렸다. 나머지라는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 나머지라는 단어. 그 단어가 뭐 이전까지는 여러분들 다른 뜻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단어가 이 뜻이 아니고 이런 뜻도 있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어디 어디에서 이런 말이 나오네요. 그래서 캘린더 타임이니까 전치사 온스겠죠. On January 27th, Okay, on January 27th, the first team left. the first 팀이 left 했고, leave의 과거형을 썼네요. the first 팀이 left 했고, The first team left.
And the other teams, 또는 the rest teams, And the others waited. the others 이렇게 표현했죠. And the others가 waited at다. And the others waited. 어디에서? At different points. At different points에서. At different points. 그래서 언제? On January 27th. On January 27th. The first team left. The first team left. Hey, 더가 왜 있어야 되겠냐? 뭐 이런 얘기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겠고요. The first team. And the others가 뭐 했다? Waited 했다. And the others waited. And the others waited. 그다음에 어디에서 하려니까 얘도 또 언제 요 부분 언제 하려니까 전치사 필요하듯이 요 어디에서 하려니까 전치사 필요한데 이때 사용한 전치사가 바로 뭐다? At different points 이렇게 쓰죠. At different points.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이제 주인공이 이제 등장합니다. 사람 이름인데요. 군나르는 또 몰이꾼이었다. 뭐뭐뭐의 뭐 하려니까 이거 전치사 of 쓸 거고 이 부분이 뒤로 가겠죠. 그래서 군나르 was the 몰이꾼 lead 뭐 하면 되겠네요. 아, 개 이름인가요? 군나르가? 아, 몰이꾼이니까 이거 사람이겠구나. 군나르 was the driver 뭐 이럴 수도 있겠네요. driver of the 20th team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네요. Gunner was the driver of the 20th team. Gunner was the driver of the 20th team. Gunner. 그래서 몰이꾼을 영어로 뭐라 표현할 수 있다? Driver라고 할수 있다는 거. Gunner was the driver of the 20th. 뭐 서수 써야 되는 거 서수. 아까 27일 할 때도 뭐 1월 27일 할 때도 서수를 원래는 서수 쓰는 게 원칙입니다. 27th처럼 여기 뭐 27th처럼. 근데 뭐 27으로 쓰기도 하고요. 근데 얘는 반드시 20th를 써야 됩니다. 이건 뭐 20th 쓰면 안 되고요. Gunner was the driver of the 20th team. 20 뭐쓸수 있도록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그의 팀에서 가장 강한 개는 발토였는데 그래서 그는 발토를 그의 선두개로 삼았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 부분 요 부분이 원인이고 요 부분이 결과죠. 그의 팀에서 가장 강한 개가 발토였었는데 그게 원인이 돼서 그래서 여기에 이게 누구 대신 왔냐면 당연히 건나라 대신 왔겠죠. 건나라가 만들었다. 누구를 뭐로. 오케이, 발토. 지금 이 문장 보면 그는 발토를 그의 선두개로 삼았다. 그러므로 발토는 그의 선두개가 되었다니까 이 부분은 5형식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뭐를 뭐로 만들다, 뭐를 뭐로 삼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The strongest dog on his team was Balto. The strongest dog on his team was Balto. The strongest dog on his team was Balto. 이러고 있죠. The strongest dog on his team was Balto. 그의 팀에서 할때 전치사 못 쓴다. 그의 팀에서가 바로 뭐다? On his team. 전치사 on 씁니다. 더. 그래서 뭐였더라? 더. Strongest dog on his team was Balto. The strongest dog on his team was Balto. Okay, 뭐 so 이런 거 쓰면 되겠죠. So he made Balto his lead dog. So he made Balto his lead dog. 그래서 so he가 made 했다. 누구를? 발토를. His lead dog 이러죠. So he made Balto his lead dog. Okay, 그래서 A를 B로 삼다, A를 B로 뭐 뽑다, 뭐 만들다 이런 거할때 이거 몇 형식 문장이다라는 거 문법적으로 알아볼 수 있겠죠? Okay. So he made Balto his lead dog. Lead dog이 선두개다. 또 굿나르는 발토, 아니 굿나르는 드라이버, 발토는 lead dog. The strongest dog on his team was Balto. So he made Balto his lead dog. 예, 그 다음에 굿나르와 발토가 마침내 약을 받았을 때 눈발이 너무 거셌다. 그래서 굿나르는 그의 손조차 볼수 없었다. 이 문장 왠지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누가 뭐뭐 했을 때가 보입니다. 누가 뭐뭐 했을 때. When Gunner and Balto finally got the medicine. When Gunner and Balto finally got the medicine. When they got the medicine 이러죠. When they got the medicine. When Gunner and Balto finally got the medicine. When they finally got the medicine. When they finally got the medicine. When Gunner and Balto finally got the medicine. 오케이, 눈발이 너무 거셌다. The snow was so heavy. The snow was so heavy. 오케이, 그래서 눈이 매우 심했습니다라는 표현 더. Snow was so heavy. The snow was so heavy. 자, 중요하다고 얘기했는 부분이 나오죠. 그쵸? 너무 거셌다라는 것을 so를 썼어, so.
그렇죠? 그럼 그 뒷부분이 결과죠. 원인과 결과를 연결하는데 여기 so를 썼다면 여기에 시작되는 말은 당연히 뭐겠다? that으로 시작하는 거 so that 구문이 so that 구문. 학교 선생님이 분명히 이 문장 중요하다고 가르쳤을 겁니다. that, 굿나르. 그 다음에 시제가 과거에 할수 없었으니까 that, 굿나르, could not see his son, his hands. 뭐 이렇게 하겠죠. That Gunner could not see his own hands. His own hands. 이렇게 자기 자신의라는 own을 썼군요. That Gunner could not see his own hands. That Gunnar could not see his own hands. That Gunner could not see his own hands. 오케이. 이 부분 좀 중요하니까 보겠습니다. 그래서 눈발이 엄청 거셌어요. The snow was so heavy. The snow was so heavy. 그래서 that Gunnar could not see his own hands. 이러죠. That Gunner could not see his own hands. 오케이, 자기 손조차도 안 보였다. 한치 앞도 안 보였다. 오케이, 그러니까 날씨 상황이 어떤지 얘기하는 문장이었고요. 오케이, 뭐 however 이런 걸로 시작할 수 있겠죠. 뭐 but이나 however. However, 오케이, 발토는 뭐 과거에 할수 있었다니까. could follow the trail이라든지 뭐 chase the trail, 뭐 follow, chase 뭐 이런 거 쓰면 될것 같은데요. Balto was able to stay on the trail. 아, stay on the trail을 쓰고 있네요. Balto was able to stay on the trail. 네, 그래서 코스를 따라가다 이 표현 뭐 통째로 알아두면 될 거예요. Stay on the trail입니다. Stay on the trail. 그 다음에 과거에 할수 있었다라는 표현을 could 대신에 과거 능력을 뭘 쓰고 있다? was able to. 그래서 발토 was able to stay on the trail 이렇게 씁니다. Balto was able to stay on the trail. was able to stay on the trail. Balto was able to stay on the trail. 오케이. 발토가 코스를 따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 걔는 뭐 시각적인 정보보단 후각적인 정보로도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죠. 자기가 왔던 코스를 뭐 후각을 통해서 아 이런 냄새가 나는 길을 따라가면 돼 이런 식으로 따라갔겠죠. Balto was able to stay on the trail. Stay on the trail. Was able to stay on the trail. 오케이. 그 다음에 그들이 또뭐 누가 뭐뭐 한다죠. 이거 누가 뭐뭐 한 원래는 그들이 얼어붙은 강을 건너고 있었단데 뭐 완벽한 문장을 누가 뭐뭐 했을 때 만드는 건뭐 접속사 뭘 W 시작하는 걸 쓰겠죠. 오케이. 그래서 강을 건너는 중이었을 때 이랬을 것 같아요. 건너고 있는 중이었을 때 suddenly stopped 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오게 될것 같네요. When they were crossing a frozen river. When they were crossing a frozen river. Okay, when they were crossing, 그들이 건너는 중이었을 때, when they were crossing the frozen river, 얼어붙은 강, frozen river, frozen이라는 어휘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When they were crossing a frozen river. When they were crossing a frozen river. Okay, 얼어붙은 강이 뭐라고요? A frozen river. 됐습니까? 그래서 이 문장, 이 부분이 뭐였더라? When they were crossing a frozen river. When they were crossing a frozen river, Suddenly stopped. 뭐 하면 될것 같네요. Balto suddenly stopped. Suddenly stopped. 갑자기 멈췄다. 갑자기 멈춘 이유는 우리가 문법 공부할 때 봤던 문장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때 군나르는 갈라지고 있는 강의 얼음을 보았다. 자, 이 문장 중요하죠, 짧지만. 일단 그때 그 순간, 뭐, at that moment 이렇게 길게 할 수도 있지만, 짧게 하면, Then. then으로 할수 있죠. at that moment. 그 순간, 군나르는 보았다. 뭐 하고 있는 강의 얼음을. 군나르 saw a river ice cracking 이라는 문장이었죠. Gunner saw the river ice cracking. Gunner saw the river ice cracking. 오케이. Gunnar saw the river ice. 뭐라고요? Gunnar saw the river ice cracking. Gunner saw the river ice cracking. 오케이. 오형식 문장에서 saw라는 지각동사를 사용했던 중요한 문장. Gunner saw the river ice cracking. 오케이. 이제 그 본문 다 끝났어요. 그렇군요. 오케이. 학교 선생님들이 어떤 부분에 어떤 얘기를 했다라는 것들 기억 들 하면 좋겠는데요. 자, 팀 전체가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뭐, the whole team 뭐 이렇게 하나요? 뭐, was able to, were able to save their lives. 그다음에 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발토가 멈춰섰기 때문에 정확한 순간에 바로 이런 표현인데요. The whole team was saved. The whole team was saved. 오케이, 전체 팀이 구원받았다 이러고 있네요. The whole team was saved. The whole team was saved.
Because Balto stopped. 그렇죠. 누가 뭐뭐 했다 때문이니까 because of 쓰지 않죠. Because Balto stopped. Just in time. Just in time. 제때 바로 이런 표현은 우리가 통째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제때 바로가 뭐다? Just in time. Just in time. Because Balto stopped. Because Balto stopped. 뭐라고요? Just in time. Just in time. Okay. 그래서 더 whole team was saved 였어요. The whole team was saved because Balto stopped. Just in time. Just in time. Okay. 일단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나눠서 가지고. 됐습니까? Okay. 그래서 21개 개의 팀도 이 말이죠. Okay. Were에 대한 얘기 하겠죠.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뭐냐? 그러면 where에 대한 대답을 쓰려니까 전사 붙였는데, 저 릴레이에 하려면 in the relay 한다는 거. 21 dog teams. 뭐 한 번 해보자. they니까 they were in the relay. 그 다음에 뭐 캘린더 타임에 온 쓴다라고 하고 있네요. 친절하게. On January 27th, the first team he left 했다. 뭐 B나 S로 시작하는 같은 말도 있죠. And the others. 자, others는 저 이게 the other teams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거. And the other teams가 waited 했다. 어디 어디에서인데 뭐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키는 느낌이니까 여기서 이런 느낌이니까 전치사 이런 거 사용한다는 거. At different points에서 서로 다른 곳에서 뭐 한 장소에서 기다리면 뭐 안 되죠. 릴레이니까. 서로 뚝뚝뚝뚝 떨어져서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게, 너는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라, 이런 식으로 different points에서 대기하고 약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약을 받으면 출발, 또 뭐 그 다음 사람이 또 약을 받으면 출발, 한꺼번에 쭉 다 가려면 힘드니까 이렇게 나눠서 또 협동을 하는 거죠. 릴레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인공인 Gunnar was the driver, driver of the 20th team. 그래서 20번째 팀의 드라이버 몰입꾼이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군나르 팀에 소속된 발토에 대한 얘기죠. The strongest dog on his team. 자, 뭔가 on이 몇 번 나왔어요. 날짜 on, 뭐 그 다음에 어디에 있는 그의 팀에 있는 가장 튼튼하게 할 때도 전사 on 썼으니까 뭐 공통으로 들어갈 거 뭐냐 이런 거 물어본다면 대답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원인과 결과를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 밑에 또 다른 방법으로 원인과 결과를 연결하기도 하죠. 오케이. 뭐 발토 was so strong that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이제 발토 was 저 발토 was the strongest dog in his team. 자, 이거를 뭐 이렇게 소댓구문 쓰고 싶으면 발토가 먼저 나가서 뭐 그거 좀 이따 한번 볼게요. 뭐 소댓구문을 사용해서 똑같은 표현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뭐 소댓구문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얘는 당연히 누구 대신 왔냐? 군나르 대신 왔죠. 자, 군나르 made Balto his lead dog. 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쭉 써 있는데 이게 아까 얘기했던 이게 묘정식 문장이다라고 얘기했던 걸 이렇게 좀 마치 수학 공식처럼 해놓은 거예요. make 목적어 목적격 부호인데 이제 우리가 make 이게 5형식 중에서 아이고 이거 수표인데 5형식 중에서 뭐 이게 좀 이따 살펴볼 거는 이게 5-A냐 B냐 C냐 뭐 이런 것도 살펴보면 되겠네요. 5형식 중에서. 오케이. 그래서 군나르 made about his lead dog. lead dog으로 만들었다. 삼았다. 그 다음에 누가 뭐뭐 했을 때가 나오고 있죠. When Gunnar and Balto finally got the medicine. 마침내 got the medicine 했을 때 the snow was so heavy that 나오고 있죠. 뭐 다른 표현 방법이라든지 뭐 이 문장과 뭐 이 부분에다 이렇게 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밑줄 꺼놓고 얘랑 뭐 그 다른 의미 문장을 골라보세요 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The snow was so heavy that 그래서 could not see his own hands. 자기 손조차도 볼 수가 없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원인 때문에 데디아의 행동을 해요 못해요? 못하죠. 그렇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게 스노우가 헤비한 게 긍정적으로 헤비한 거야 부정적으로 헤비한 거야? 부정적으로 헤비한 거죠. 저 데디아의 행동을 못하니까. 됐습니까? 얘기 왜 하시는지는 아시죠? 됐습니까?
헤이, 뭐두 가지를 배우는데 뭐 이럴 땐 요거고 저럴 땐 저거다 이러면서 옛날에 투부정사 할때 했던 적이 있었죠. 자, 뭐 however 역접이란 얘기는 뭐 앞에 상황과 뒤에 상황이 서로 반대되는 것일 때, 뭐 앞엔 지금 여건이 너무 안 좋은 상황인데 뒤에는 뭐 여기에 요런 거 나오잖아요, 그쵸? 저 이럴 수 있었다라는 얘기 나오니까, 그러니까 however 뭐 however 뭐 여기서 뭐 예상 문제 중에 하나는 however가 들어갈 자리가 어디냐 이런 거. 그렇죠? However가 뭐 여기 다른 장소에다가 1, 2, 3, 4, 5 써놓고 1, 2, 3, 4, 5 중에서 however 어디로 하면 좋겠니? 뭐한치 앞도 볼 수가 없었지만 그 다음에 stay on the trail 했단 얘기 사이에 however 들어가면 좋겠죠. 위치에 대해서 알아주세요. But was able to stay on the trail. 그래서 뭐 stay on the trail은 우리가 통째로 뭐 follow the trail. 그 다음에 trail이라는 단어 같은 경우에도 뭐 C로 시작하는 뭐 같은 말이 있죠. 뭐, stay가 follow의 뜻으로 쓰이고 있죠. 그래서 뭐, 그 경로를 따라갈 수가 있었다. 이런 뜻이니까, stay on the trail 이란 표현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was able to에 대한 설명 있습니다. 과거에 할수 있었다. 이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when, 굿나르의 팀을 얘기하는 거겠죠. 굿나르의 팀 were crossing a frozen river. 또 어떤 이란 뜻으로 쓰였네요. 앞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으니까, 이때는 어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아까 나왔던 그 강이니까 더가 사용되는 거뭐 이런 거네요. 그래서 a frozen river, 뭐 frozen이라는 단어와 뭐 이게 몇 번째 녀석이니, 뭐 그러면 뭐 나머지 애들 어떻게 생겼니, 뭐 이런 것들 잘 알고 계실 거고요. When they were crossing, 그다음에 여기에 이 시제에 대해서 잘 알아주세요. 이 시제. 그 다음에 얘는 요 시제고요. 요 시제와 요 시제 비교해서 뭐 이런 느낌입니다. 뭐 하는 동안 뭐 했다 이런 느낌. 뭐 하는 동안 뭐 했다 할때이 시제는 뭐로 해야 되고 이 표현은 지금 이제 뭐 얼어붙은 강을 건너고 있는 동안 갑자기 발토가 멈췄으니까 여기 지금 동사가 두 개가 나옵니다. 요것도 동사, 크로스도 동사고 스탑도 동사인데 이두 동사 중에서 한 동사는 이런 느낌이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동사는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런 느낌의 동사는 이 시제로 꼭 써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느낌의 동사는 이 시제로 꼭 써줘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이따 자세하게 알아둬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얘가 크로스가 어떤 형태로 들어가면 되겠니? 스탑이 어떤 형태로 들어가면 되겠니?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녀석들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좀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When they were crossing a frozen river, Bato suddenly stopped. 갑자기 멈췄다. 그러니까 청각이 사람보다 훨씬 더뭐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뭐 조금 작은 소리로 살짝살짝 살짝 깨지고 있는 그런 소리가 사람 귀에는 안 들렸는데 뭐 발톱 귀에는 들렸던 모양이죠. 그쵸? 이거 심상치 않은 일이 곧 벌어지겠는데 싶어서 갑자기 멈춘 거죠. Then, 그 순간, 멈췄던 그 순간, Gunnar saw the river ice cracking. 중요한 문장이죠. 짧지만 매우 중요한 문장. 오케이, 뭐 then은 뭐로 바꿔 쓸수 있겠니? 뭐 이런 얘기도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얘의 형태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다뤄보겠죠. 얘의 형태에 대해서 얘랑 같이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 뭐 많이 했으니까 잘알 거군데 틀리지 마시고요. 시험 문제 나오면. 그래서 the whole team was saved. 뭐 얘는 왜이 꼬라지니 이런 얘기 하겠죠. 얘는 왜이 형태로 생겼을까라는 거. was saved. 그 다음에 여기는 왜 because of가 왜안 되니라든지 뭐 얘와 바꿔 쓸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the whole team was saved because Bato stopped just in time. 딱때 맞추어서라는 뜻으로 just in time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까지 일단 봤습니다. 그쵸? 오케이. 그래서 21 dog teams were 21개의 개 팀이죠. 참 21마리의 개가 아니라는 거. 21마리의 개가 아니고 21개의 개로 21개의 팀입니다. 팀. 21마리의 개가 아니라는 것도 알아두세요. 이때 당시에 릴레이에 개 21마리가 참가했다. 이러면 틀려요. 팀이 21팀이에요. 자, were의 뜻이 뭐 있었던데 참가했었다라는 뜻이니까 바꿔 쓸수 있는 건 시제까지 맞추면 뭐가 가능하겠다? Took part in이 가능하겠죠. 됐습니까? Took part in the race.
뭐 in은 뒤에 있네요. 됐습니까? 21 dog teams were took part in the race. 뭐 그러면 took part in the race가 되면 p로 시작하는 그 이상한 단어인 participated in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participated in the race, took part in the race, were in the race. 참가했다. 오케이, 그 다음에 on January 27th 그래서 전치사 on when에 대한 대답인데 날짜일 때는 날 이렇게 날짜일 때는 전치사 on 쓰는 거죠. First team he left 했다 뭐 출발했다 떠났다니까 뭐 began이라든지 뭐 started라든지 이런 걸로 바꿔 쓸 수 있겠죠. 출발했다 떠났다 and the others가 waited 했다. 그 다음에 뭐 여기에 other라는 단어에 대해서 잠깐만 설 이 여기에 뭐 이 the others를 the other teams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건 other라는 단어 자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other는 다른 이란 뜻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 다른 것들 아 다른 것 이런 뜻도 있어요. 뭐 이게 사람 대신 쓰이면 다른 사람도 되고 다른 것도 되고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형 그러니까 other는 뭐로도 쓰이고 형용사로도 쓰이고 그 다음에 명사로도 쓰여요. 지금 the others 할 때 이 others는 요거로 명사로서 사용된 거죠. 명사 다른 팀들 다른 그러니까 내용상 여기에 the first team이니까 여기는 the other teams인데 그러면 여기에 others일 땐 명사의 복수형인 거고 이 the other teams일 때는 이 other가 뭐로 사용된 거다? 형용사로 사용돼서 teams를 다른 팀 이렇게 만들어준다라는 그 얘기예요. 앞에 팀이 있으니까 the others는 the 조심해야 될 건 the others teams 하면 안 되겠습니다. 여기에 s가 붙어 있는 것은 명사의 복수형이니까 s가 붙은 거고 이때는 형용사로 바뀌었으니까 형용사는 복수형 같은 게 없죠. And the other teams 또는 the others가 waited 했다. 어디 어디에서 at different points 서로 다른 장소에서. 오케이 뭐 여기는 더는 더가 오는 경우 몇 가지가 있었죠. 뭐 최상급도 더 좋아하고 이와 같이 뭐를 나타내는 순서를 나타내는 말을 서수라고 한다 했죠. 서수도 더를 좋아하죠. The first team left and the other teams the others waited at different points 서로 다른 장소에서 기다렸다. 오케이 그래서 Gunnar was the driver of the 20th team. 오케이 얘 스펠링은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20은 이렇게 쓰죠. 참고로 뭐 스펠링 좀 알아두죠. 20th 20번째 뭐 Y로 끝나는 숫자를 서수 순서를 나타내는 말로 바꿀 때는 Y를 I로 바꾼 다음에 ETH를 붙이죠. of the 20th team 20번째 팀의 몰입군이었다. 거의 21팀이 했는데 21팀이 참가했는데 20번째면 거의 막판이죠. 자기 앞에 이제 19팀이 올 때까지 기다렸겠죠. 뭐 약을 뭐 첫 번째 팀이 봐서 두 번째 이걸 쭉 하고 이제 19번째 팀한테 받겠죠. Okay, the strongest dog on his team. 그의 팀에 있는, 자, 소속을 나타낼 때 전치사 날짜를 얘기할 때도 on. 전치사 on 주의하라 했습니다. 그의 팀에 가장 강한 개가 was Balto 였고, 원인이죠? 그래서, Gunnar made Balto his leader. 자, 그래서 이 문장을 so that 구문으로 바꾸면, Balto가 어떤 개였다? 매우 강한 개였다 이러면 되겠죠. Balto was so strong 뭐 이러면 되겠죠. 뭐 Balto was the most strong, the strongest dog that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so that 구문으로도 바꿔 쓸 수 있다는 거. Balto was so strong that he made Balto his lead dog 이런 식으로. 오케이. 또는 이 꼭 이거 원인과 결과를 사실은 뭐 so that 구문으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 다음에 또 이거 외에도 또 바꿔 쓸 수 있는 게 이 문장에서 so도 쓰기 싫고 so that도 쓰기 싫다 이러면 어떻게 또 되느냐. 여기다가 뭘 써도 되겠습니까? 여기다가 because를 쓰고 여기는 so를 빼버리면 되겠죠. because the strongest dog is on his team was Balto. 자, so 또 쓰면 안 된다 그랬어. because 했으면 so는 꼭 빼줘야 돼. 반대로 so가 있으면 because는 빼줘야 되고요. 둘 다 쓰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랬습니다. Because the strongest dog on his team was Balto. So Gunnar made Balto his lead dog. 됐습니까? So 빼고 because 넣든 아니면 because 빼고 so 넣든. 자, 그 다음에 또 because로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었더라? Because로 바꿔 쓸 수 있는 게 as나
since도 because의 뜻을 표현할 수 있었다 했죠. As the strongest dog on his team was Balto, he made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since도 된다 해서 since가 뭐뭐 이후로란 뜻도 있지만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도 된다 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여기에 만약에 문장이 마침표 찍혔다 그러면 이제 또 so 대신 쓸 수 있는 건 저 so도 있지만 여기다가 뭐 마침표로 끝나도 so로 쓸 수 있습니다. The strongest dog on his team was Balto. 마침표 써. 할 수도 있지만 또 뭐도 있습니까? 또 이런 걸 써도 되겠죠. therefore. 그러므로 뭐 이런 것들도 이 자리에 만약에 여기 마침표라면 therefore 같은 것도 가능하겠다라는 거. 오케이, 지금 뭔 얘기하고 있냐? 원인과 결과를 쭉 이어서 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표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오케이. Okay. The strongest dog in his team was Balto. Therefore, Gunnar made Balto his lead dog. 원인과 결과를 이어서 말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So that 구문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Gunnar made Balto his lead dog 같은 경우에 O-ABC 중에서 뭐예요? 여기에 해당되죠? 뭐하고 똑같습니까? call AB에서 O-O형식의 첫 번째 유형은 목적격 부호가 뭐인 경우? 목적격 부호가 명사인 경우죠. 그래서 Gunnar made Balto his lead dog, so Balto was his lead dog 이라고 할 수 있는 O형식 문장이죠. 뭐 사용 뭐 일단 문장의 구조는 이렇게 볼 수 있네요. make A, B 해서 A를 B로 만들다 또는 A를 B로 삼다. 그러니까 그래서 발토를 저 군나르의 리드도 저 제 선두개로 삼았다. 그러니까 가장 훌륭하고 잘 뭐든 잘하는 개가 리드도 선두에 서는 개가 되는 모양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when 저 이제 19번째 사람이 이제 20번째인 군나르한테 준 거죠. 마침내 받게 됐을 때 누가 뭐뭐 했을 때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가 있다? as가 있죠. as도 as가 좀 뜻이 좀 많아서 짜증납니다. as가 because로 쓸 때도 있고 뭐로 쓸 때도 있다. when으로 쓸 때도 있어요. as Gunnar and Balto finally got the medicine. when Gunnar and Balto finally got the medicine. 마침내 받게 됐을 때 the snow was so heavy. 여기서부터 이제 소대 구문이죠. 눈이 매우 심했다. 그래서 that Gunnar could not see his own hand. 자기 자신의 손도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좀 필기를 좀 해야 될 건데. 네, 그래서 간단하게 몇 가지 필기해 보면. 이렇게 되죠. 뭐 일단 가장 여러분들 제일 먼저 배운 표현으로는 because the snow was very heavy 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뭐 쓸까요? 쉼표 하죠. 나를 couldn't see 뭐 이렇게 쭉 나가도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아까 얘기했던 the snow was very heavy. 뭐. 그 다음에 so, 군나르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요. couldn't see는 그대로 가죠.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because 대신 쓸 수 있는 게 since나 as도 있다 했죠. as the snow was라든지 또는 since the snow was very heavy 이런 것들도 모두 가능하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눈이 너무 심했어요 이렇게 해도 되겠죠. 눈이 너무 심했어요. 누구로서는 Gunnar로서는 뭐하기에 자기 자신의 손을 보기에 이 표현도 가능하죠. 그쵸? 눈이 너무 심했어요. The snow was too heavy. 누구로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겠나요? 놔두고. 뭐 하기에
뭐 하기에 to see his own 아. hands. 어, For 그렇지. 여기에 들어가는 말은 바로 뭐? for 군나르. 자, 여기에 대해서 뭐라면서 우리가 배운 적이 있더라? 그쵸. 의미상의 주어를 써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또 학교 선생님들은 뭐 어떻게 수업하셨나요? 분명히 시험 문제 나올 텐데. 뭐 이거까지 했어요? 의미상의 주어까지 하셨어요? 했고 하셨습니까? 의미상의 주어?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하셨습니까? 잘 모르겠다. 됐습니까? 학교 수업 시간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좀 하시오. 자, 이 표현도 자, 얘네 학교 했으면 니네 학교도 했을 거고요. 됐습니까?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 투투 형법으로 되죠. 그래서 to see his own hands 해 못해 못하는 거죠. 투투 형법에. 됐습니까? 됐습니까? 알겠죠? 오케이. 그런 표현들이 가능하다라는 거꼭 알아두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however, 자, however 위치에 대해서 꼭 알아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but was able to 과거의 능력이죠. stay 동사 원형이고요. was able to stay on his trail. stay on his trail은 통째로 알아두자 했습니다. 코스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하고 따라갈 수 있었다라고 우리말스럽게 의역하면 되겠죠. 또 코스 위에 머물 수 있었다는 얘기가 코스를 따라갈 수 있었다. 뭐 follow라든지 그다음에 뭐 trail 같은 경우에는 코스 이런 거죠. 코스 경로니까 코스 같은 단어죠. stay on the course, stay on the trail. when 발토엔 군나르와 다른 개들이겠죠. 군나르와 발토 그들에게 이끄는 개들이 were crossing a frozen river 얼어 붙은 강을 건너고 있었을 때 발토 suddenly stopped. 자, 이 표현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자, 이런 그림의 느낌입니다. 뭐뭐 하는 도중에 무슨 일이 생겼다라는 표현. 뭐뭐 하는 도중에 무슨 일이 생겼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축구하는 도중에 비가 내렸어요. 뭐 이런 거 있죠? 그렇죠? 뭐 시험 공부하고 있는 도중에 졸렸어요. 뭐 이런 거. 됐습니까? 이런 표현할 때이 뭐뭐 하는 도중에 뭐 했다 할때 뭐뭐 하는 도중에라는 표현을 반드시 무슨 표현으로 써야 된다? 무슨 시제? 진행형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뭐 했다라는 표현에는 무슨 시제? 단순 시제를 써야 돼요. 여기는 여기에 이제 과거에 있었던 일이니까 단순 현재, 단순 과거 중에서 이와 같이 뭐? 단순 과거. 그 다음에 뭐뭐 하는 도중에는 언제 무슨 형? 과거 진행형 써야 돼요. 자, 얘들이 이렇게 건너가는 도중에 갑자기 멈춘 거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반드시 시제가 이거라야 돼. 얘는 반드시 단순 과거 시제라야 되고요. 이거 거꾸로 바꿔서 when they crossed a frozen river, Balto was suddenly stopping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뭐뭐 하는 도중에 뭐 했다. 건너가고 있는 도중에 멈췄다 이런 느낌일 때 뭐뭐 하는 도중에 뭐뭐 하는 하고 있었을 때라고 하기도 해도 뭐뭐 하고 건너고 있었을 때 뭐뭐 하는 어떤 행동을 하다가 뭔 일이 생겼을 때는 뭐뭐 하다가는 요렇게 진행형 해야 되고요. 얘는 단순 과거 시제, 요 부분은 단순 과거, 얘는 진행형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들이 얼어붙은 강을 건너가고 있는 도중이었을 때, 건너가고 있었을 때 발토가 갑자기 멈췄다. 이두 가지 동사의 형태들, 크로스는 그래서 당연히 were crossing이 되어서 여기 들어가야 되고요. 여기 stop은 당연히 was stopping이라든지 이런 거 아니고요. 단순 과거 시제인 stopped가 돼야 되고, stopped 할때 P 한번더 쓰고 얘기하는 건다 알고 계시죠. 단모 단자로 끝났기 때문에 마지막 자음을 한번 더 써야 된다는 이런 것들. 네, 프로즌의 출시는 뭐로부터 왔습니까? 일단 프리즈로부터 왔죠? 그렇죠? 프리즈가 얼리다 이런 뜻이죠. 얼다라는 뜻도 있고 프리즈, 프로즈, 그 다음에 PP형인 프로즌, 프리즈, 프로즈, 프로즌. 동사 3단 변신 중에 얘는 몇 번째 녀석이니까 세 번째 녀석이라는 거. 그러니까 프리징 리버 아니야. 그러니까 자, 바람인데 엄청 차가운 바람이야. 그러면 frozen wind야, freezing wind야, freezing wind란 말이죠.
오케이. 이 바람이 온 거야. 바람이 다른 것들을 막 얼게 만들 정도로 차가운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형? ing형. 됐습니까? 이 강이 차갑게 하는 거야. 강이 차가워져서 온 거야. 강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무슨 형? PP형. Freezing River가 아니고 Frozen River. 입장 바뀐 어떤 시가 얘를 꾸며줘야 된다. 리버를 꾸며줘야 된다는 거 알고 있죠. Frozen River.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전 뭐야 접속사 when이 사용된 점도 잘 알아두세요. 누가 뭐 하는 중이었을 때 발토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그들이 on 강을 건너고 있었을 때 멈췄습니다. 라는 거. 자, 그 다음에 then 이 뜻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만약 그렇다면 이란 뜻도 있고 그러고 나서란 뜻도 있지만 여기는 그 순간 그때란 뜻이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다? At that moment가 있죠. At that moment, 그 순간. 됐습니까? 그러니까 멈춘 그 순간이죠. 발토가 갑자기 멈춘 그 순간. At that moment. M-O-M-A-N-T. 굿나르가 드라이버죠. 드라이버. 드라이버가 보았죠. 오케이. 뭐 하고 있는 무엇을? 크래킹 하고 있는 리버 아이스를. 강의 얼음을 보았다. 크랙의 뜻이 깨다야 깨지다야. 깨지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스가 깨지는 거니까 무슨 이번엔 무슨 형태? ing 형태 됐습니까? 앞에는 frozen이었습니다. 지금은 cracking입니다. cracked 하면 안 돼요. cracking. 그다음에 crack이 여기에 so 때문에 cracking도 되지만 뭐도 가능하다. crack. 그렇죠. crack도 된다. 뭐는 안 된다. to crack은 안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크랙이 가능한 형태를 모두 고르세요 하면 크래킹과 크랙이라는 거 맞습니까? 슬슬 돌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엉뚱한 리모컨을 꺼버렸네. 잠깐만요. 미안. 리모컨이 많아서 씨.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 목숨을 구했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The whole team was saved. 그래서 얘는 왜 이 꼬라지냐 하면 save의 뜻이 뭐예요? 구하다인데 the team이 누군가를 구한 거야. 구원을 받은 거야. 구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was saved를 보고 뭐라고 하면서 얼마 전에 배웠죠? 뭐라면서 얼마 전에 배웠어요? 뭐라면서 얼마 전에 배웠어요? 수동태라면서 배운 거죠. 어? 계속 꺼져 있네? 왜 안 켜지고 난리야. 됐습니까? 얘기를 해야죠. 씨 웃고 있어. 구원을 받았다. The whole team was saved. 구원을 받은 거죠. 그 다음에 because Balto stopped just in time. 됐습니까? 누가 뭐뭐 했기 때문에 라는 뜻이죠. 원인과 결과. 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원인과 결과잖아. 이것도. 그렇죠. 뭐가 원인이 된 거야? The whole team was saved 해서 Balto stopped just in time 한 거야? 아니죠. 이번에는 얘가 because가 뭘 끌고 다녀. because는 뒤에는 뭐가 오고? 원인이고 so 뒤에는 결과가 오죠. 그러니까 이번엔 결과가 뒤에 있는 거죠. 뭐 because, Balto stopped 이걸 먼저 쓸 수도 있죠. because 같은 경우에는 위치를 바꿀 수도 있죠. 그렇죠? 하지만 so는 위치를 못 바꿉니다. so도 위치를 못 바꾸고 so 앞에 원인이고 so 뒤에 항상 결과고요. because가 들어있는 경우에는 because Balto stopped just in time the whole team was saved가 가능하죠. because Balto stopped just in time 쉼표 the whole team was saved. 그렇다면 이건 난 because 꼴도 보기 싫어. 그럼 그래? 그러면 so 쓰지 뭐. so 쓰면 어떻게 된다? Balto stopped just in time so the whole team was saved. 이것도 가능하죠? 됐습니까? 원인과 결과가 여러 번 나오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아시겠지만 because of는 안 됩니다. 저 누가 뭐 했다가 보이고 있죠. Balto stopped just in time. 주어 동사가 있기 때문에 because of는 안 된다. 대신 바꿔 쓸 수 있는 건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랑 뭐가 있다? as나 since 같은 것도 있다. as Balto stopped just in time. since Balto stopped just in time. 또는 그냥 뭐 사실은 뭐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뭐 발토 덕분에 뭐 팀 전체가 목숨을 구했다 이렇게 해도 내용은 전달이 되죠. 그렇죠? 발토 덕분에 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Thanks to Balto. 됐습니까? 또 뭐 because of Balto도 가능합니다. 됐습니까? Because of Balto 또는 thanks to Balto.
The whole team was saved. 됐습니까? 오, 이강이 이번 주부터 시험 공부 시작했어? 됐습니까? 오케이, 수동태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원인과 결과가 연결됐다라는 거, 비코드 뒤에 발토가 멈춘 게, 제때 멈춘 게 원이 돼서 전체가 목숨을 구했다라는 내용, 그 다음에 just in time, 뭐, 딱 때에 맞춰서라는 표현 알아두시라 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 발토와 군날과 마지막 팀에 도착했을 때, 누가 뭐뭐 했을 때, 뭐뭐 했다, 자고 있는 중이었다, 이러고 있죠. 그쵸? 이것도 무슨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요? 그쵸? 이것도 이런 그림이 혹시 그려지지 않나요? 아닌가? 오케이, 그래서 When Balto and Gunner reached the final team. 오케이, 그래서 도착하다라는 뜻으로 arrive 대신에 reach를 썼으니까 reach 뒤엔 전치사 써 안 써? reach 구미야, reach in 구미야? reach 구미 하는 거 전치사 쓰면 안 됩니다. arrived를 썼으면 arrived at 써야 되겠죠. When Balto and Gunner reached the final team. 오케이, final team이면 몇 번째 팀이죠? 영어로? 21st지. 21이면 21이게 21번째니까 21st 팀에 발토 군나르가 20th 팀이었으니까 21st 팀에 리치드 했을 때 When Balto and Gunner reached the final team hey. They were sleeping 아니야 다를까 그렇게 돼있죠 아까 얘기했듯이 됐습니까? 어떤 그림이 그려졌잖아 동작이 두 개가 나오죠 그쵸? 하나는 어떤 느낌의 동작이고 하나는 이런 느낌의 동작이고 하나는 이런 느낌의 동작이니까 이런 느낌의 동작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무슨 시제? 진행형 시제 이런 느낌의 동작은 단순 시제 다 과거니까 단순 과거 과거 진행형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자고 있었다 이렇게 They were sleeping 아, 진행형으로 돼 있고 도착했다는 단순 과거 reached When Balto and Gunner reached the final team 그러니까 hey, 그래서 뭐라고요? When Balto and Gunnar reached the final team, they were sleeping. 진행형. When Balto and Gunnar reached the final team, they were sleeping. 됐습니까? 오케이. 자고 있는 도중에 도착한 거잖아. 자고 있는 도중에 도착한 거죠. 오케이. 그래서, 나 같으면 막 깨워가지고, 야! 뭐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좀 이제 쉬고 싶어서 나 같으면 이제 자고 있는데 깨워가지고 야 니들 이제 가야지 뭐 이럴 것 같은데 얘는 대단하네요 그렇습니까? 자 군나는 발토에게 계속 가라고 말했어요 이 문장 짧지만 중요하죠 그쵸? 왜 중요합니까? 이거의 두 번째 저 문법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지각동사 뒤에 목적격 보호에 대한 얘기였고 이번에는 저 O형식의 ABC 중에 뭐 C의 첫 번째 want A to do랑 똑같은 구조이고 want A to do, tell A to do, advise A to do 됐습니까? 자 말하다라는 동사가 많은데 누구누구에게 뭐뭐 하라는 것을 말하다 할 때는 뭐밖에 안 된다? 누구누구에게 뭐뭐 하라고 말하다는 뭐밖에 없어요? tell밖에 없죠 여러분들 배운 것 중에는 Gunner told Balto Gunner told Balto Gunner told Balto Hey, tell은 뭐 사역동사나 지각동사 이런 거 아니죠? 뭐뭐 하라는 것에 뭐뭐 하라는 것 형태 그대로 넣으면 되겠죠? To continue on. Continue on. To keep going 말이죠. To keep going. To continue on. Continue on. Okay, 그래서 한번 볼까요? 군나르가 발토에게 말했습니다. 군나르 told 발토 뭐 하라는 것을 to continue on. Gunner told Balto to continue on. 오케이 그래서 여기 약 있어 이제 도착한 거겠죠 어디에 도착했어 앵커리지 도착한 거죠 그렇죠 놈에 도착한 거죠 됐습니까 자 여기 약이 있습니다 뭐 여기 주문하신 음식 나왔습니다 할 때 이런 표현 쓰죠 됐습니까 Here's the medicine, doctor. 됐습니까? Here's the medicine. Gunnar shouted. Shouted Gunner. 됐습니까? Here's the medicine, doctor. Shouted Gunner. 오케이 그래서 얘들이 언제 처음 시작했더라? 1월 27일 그렇죠 됐습니까? 언제 도착했어? 2월 2일 몇 얼마 정도 걸렸어요? 예? 아 28, 29, 30, 31, 1, 2 맞네
됐습니까? 얼마 걸렸다 이런 것들 됐습니까? 얘들이 약이 도착하는데 며칠 걸렸다 이런 정보 우리가 글을 통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뭐 할 줄 아니? 28, 29, 30, 31, 1, 2, 6일 걸렸다 됐습니까? 보통 이제 한 팀이 이걸 할 때는 얼마 걸려요? 2주 정도 걸리면 2주 이상 걸린다 했죠. 됐습니까? 얘들은 6일 만에 주파했습니다. 1800km를.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언제가 또 보이고 있어. 언제. 뭐, 캘린더 타임이니까 전사 뭐 쓰겠죠. 마침내 도착했다. 또 위치 쓸까? 아닐 것 같아, 왠지. 됐습니까? 위치 말고 딴거쓸것 같아. 위치 한번 썼으니까 이번엔 딴거 쓰겠죠. 뭐, finally, at last. 뭐, 이런 것도 쓰겠고요. 그래서 그 몸에 도착했고 그 마을이 구원받았다. 아까랑 똑같은 거 쓸래나? 구원받다. 보겠습니다. On February 2nd. 뭐라고요? February 2nd. On February 2nd, Gunnar and his team finally arrived. Arrived 썼네요. 그쵸? 그래서 뭐? Gunnar and his team finally arrived. Gunnar and his team finally arrived. 그냥 arrived 썼으니까 뭐가 있어야 되겠죠? In Nome. 그러니까 reached 쓰면 그냥 놈입니다. reached nom, arrived in nom. In Nome. Hey, 그 다음에 The town was saved. 이건 똑같은 거 썼네요. 그렇습니까? 그 마을이 구원받았습니다. The town was saved. Nom was saved. The town was saved. Hey, 아이들이 괜찮아졌겠죠. 그래서 가슴 따뜻한 이 뭐였더라? Heartwarming. This heartwarming story는 이제 세계에서 매년 기념된다. 축하하다가 뭐죠? 축하하다. Celebrate. 그러면 애들이 이야기가 축하를 하는 거야, 축하를 받는 거야, 기념된. Hey. This heartwarming story is now celebrated every year. This heartwarming story is now celebrated. This heartwarming story is now celebrated every year. Every year. By the Iditarod race, the biggest sled dog race in the world. 세계에서 왜 저기 있지? 세계에서 딴데 가야 되는데 저기 있네. 나 주의 고쳐야 되겠다. By the Iditarod race, the biggest sled dog race in the world. By the Iditarod race, the world's biggest sled dog race in the world. By the Iditarod race, the biggest sled dog race in the world. Okay. 그래서 자세하게 살펴봐야 될 거, 누가 뭐뭐 했을 때가 또 나오고 있, 뭐야? 색깔이 안 바뀌었어. 또 나오고 있고요. 뭐잘 알고 있겠죠. 뭐 리치 썼으니까 여기에 뭔일 생겼냐 이런 얘기 하겠죠. 리치, the final team. The final team were sleeping. 자, 얘는 왜이 꼬라지로 생겼고, 얘는 왜이 꼬라지로 생겨야 된다라는 거 얘기했었습니다. Gunnar told Balto to continue. 뭐 짧지만 중요한 문장이죠. 그다음에 뭐 계속하다라는 표현 뭐 통째로 알아들 continue on이 계속하다, 하던 일을 계속하다 이런 뜻이죠. go on, to go on 해도 되고요, to continue on 해도 되고요. 뭐 내용상 가는 걸 계속하니까 to keep going 뭐 이렇게 되겠죠. to keep going, to continue on, to부터 told랑 같이 얘기할 거고요. 그다음에 hear the message shouted Gunner. 얼마나 기뻤으면 소리를 질렀을까? 다음에 캘린더 타임에 on February 2nd, Gunnar and his team finally arrived in. 여기는 왜 in이 있어야 되죠? 얘랑 같이 얘기하겠죠. arrived in Nome. The town was saved. Nome was saved. This heartwarming story is now celebrated. 얘는 왜이 꼬라지로 생겨야 되느냐? Every year by the Iditarod Race, the biggest sled dog race in the world. 여기에 쉼표는 뭐 하는 놈이니? 뭐 이런 것들. 오케이. 그래서, 뭐, 누가 뭐뭐 했을 때죠. 자, 이것도 보면은 뭐, 발토와 군나르가 마지막 팀에 도착했을 때, 마지막 팀이 자고 있는 중이었다. 이걸 착각해갖고, 발토와 군나르가 자고 있는 중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시진 않겠죠.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뭐뭐 하는 동안, 뭐한 거죠? 도착하는 동안 잔 거야? 자는 동안 도착한 거야? 요즘 자는 동안 도착했으니까 얘는 이렇게 무슨 이런 느낌이 되는 건 무슨 시제? 진행형. 이런 느낌이 되는 건 무슨 시제?
단순 시제, 전부 과거에 있었던 일이니까 단순 과거, 과거 진행형. 됐습니까? 그러니까 슬립이 어떤 형태로 여기 들어가야 되겠니? 리치가 어떤 형태로, 뭐, was reaching인지, 뭐, reach든지. 얘는 도착했다. 자고 있는 동안이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된다는 거. 됐습니까? 여기에 뭐, was reaching하고 여기 slept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는 동안 도착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얘는 뭐 많이 했습니다. 굿나르 토드 바토 투, 뭐, go on. To continue on, 계속 가라고 말했다. Okay, here's the medicine doctor, shouted Gunnar. 그 다음에 calendar time on, 그 다음에 arrive 썼죠, 이번엔. Gunnar and his team finally arrived in Nome. 놈에 도착했다. The town was saved. This heartwarming. The celebrate의 뜻이 뭐예요? 축하하다. 축하하다, 기념하다죠. 그렇죠? 그러면 이야기가 기념을 하는 게 아니고 기념받으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every year, 뭐 그 다음에 여기에 수동태에서 행위자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번엔 전치사 by가 사용된다는 거, 누구누구에 의하여. The story is celebrated every year. The heartwarming, this heartwarming story. Heartwarming, 이거 ing 동명사예요, 현재분사야? 그렇죠. 스토리를 꾸며주고 있죠. 가슴 따뜻하게 하는 웜이 동사로도 쓰입니다. 웜이 여러분들 형용사로서 따뜻한 인지만 알고 있는데 워밍업이란 말이 좀 워밍업 태우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따뜻하게 하다, 따뜻하게 해주는 이야기죠. 마음을, 심장을 따뜻하게 해주는 이야기가 is now celebrated 수동태. 뭐 여기 구원받았다 할 때 수동태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기념된다 할 때도 수동태. 이번에는 갑자기 왜 현재 시제냐?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팩트죠. 또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할 거니까 반복적 팩트죠. 그러니까 이번에 시제가 여기 was 같은 거 오면 절대로 안 됩니다. 됐습니까? 그거 봐, 숨이 졸잖아. 너씨 다른 학원에서 너무 기 뺏기고 오는 거 아니야? 막 온, 너무 고생 뭐 하고 온 거 아니야? 너무 오케이, 재밌다니까 뭐 다행이지만.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쭉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래서 기념하다는 뭐죠? 그렇죠, 셀러브레이트죠. 그 다음에 선두에 서 있는 게 리드독이죠. 리드독. 그 다음에 어찌씨가 나왔네. 어찌씨, 어찌 갑자기 suddenly. 오케이. 그 다음에 마침내 또 어찌씨네. finally. 정상 finally 형용사, suddenly 형용사죠. 갑작스러운, 갑작스러운. 마지막의 시험, 어떤 시험? 마지막 final test. finally 어찌 마지막으로, 마침내. 그 다음에 frozen은 어떤, 얼어붙은, on 하면 되겠죠. crack 깨다야, 깨지다야, 깨지다, 지가 하는 거죠. 얼음이 깨지는 거죠. 그래서 cracking. 그 다음에 continue on으로 배웠었죠. continue on, continue 뭐하다, 계속하다. heartwarming, 어떤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마음을 훈훈하게 만들어주는. 예,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이제 11일 정도. 너 같이 시험 치지? 시작하는 날 같지? 저 같은 거 같은데. 잘 보니까. 이거 하얀 시험 다음에. 자, 전번에 수민이하고 이강이하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시간을 어떻게든 좀 인재풀인데 시간을 줄였으면 좋겠는데. 자, 8과 그 숙제들 하시고요. 그럼 7과 숙제는 다 했죠? 7과 숙제 다 했는 사람은 한번 다 했어? 7과? 7과 다 했어? 다 못했어? 조금 남았어?
다 하고서 생각해. 다 했어? 형민이는? 다 하고 생각해.
자, 이거 같이 좀 만들어요. 그쵸, 첫 문장 뭐죠? 이거 하고 나서 하세요. 그래서 뭐? 첫 문장? 더? Most heartwarming winter sports죠. 오케이. 자, 이 문장은 어떻게 할까요? 일단, 언제 할게요, 언제. 됐습니까? 얘랑, 얘 갈게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매년 3월 초에, in early March every year. 됐습니까? In early March every year. 저 in은, 내가 왜 빈칸했냐면, 여기에 March 있죠, March. 월 이름부터 in 쓴다 했죠. 아니면 얘는 그냥 이렇게 할까? 알았어. 얘는 이렇게 합시다. 됐습니까? 월 이름. 지금 날짜가 아니고 월 이름만 나왔죠. 그러니까 in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year냐, 뭐. 이건 왜 하겠어요? every 뒤에 단수 명사 와야 되는 것 때문에 했죠? 됐습니까? The world biggest slice of waste. 그 다음에는 takes part. 그 다음에 동네 이름 앞에서 써 in 쓰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같이 가볼까요? 두 번째 문장 뭐? In early March every year. 누가 뭐 한다? The world biggest slide of race가 뭐 한다? Takes place in Alaska. 됐습니까? 이런 것들은 다 없애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두 번째 문장. 여기는 it is called, 미안. 잠깐만. It is called as Iditarod Sled Race에서는 요 정도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요? It is called the Iditarod Sled Race.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얘는 이렇게 할게요. 둘다 답이죠? 그렇죠? 팀즈. 그 다음에 얘랑 예, 이렇게 할게요. 맞습니까? 12에서 16마리의 개로 구성된 팀. 약 80개의 팀. 그래서, 뭐, 이거 둘다 되니까, 뭐, about 80 teams of 12 to 16 dogs가 뭐 한다? Take part in this race. 맞습니까? 이렇게 할게요. Take part in this race. 오케이. 그 다음에 each team has to cover about 1,800 km from Anchorage to Nome에서는 일단 이렇게 하죠. 그렇죠? 이 정도면 뭐다 알아듣겠지. each team이에요, each teams에요. each team이니까 have to에요, has to에요, has to. 자, 뭐뭐 해야만 한다니까. has to, 그 다음에, 이거 cover, have to cover about, 그 다음에 뭐부터 뭐까지, from Anchorage to Nom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가볼까요? each team has to cover about 1,800 km Anchorage to Nome.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 race. 자, 가능성, 뭐뭐 할 수도 있다. may나 can 되죠, 그쵸?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may 하고 can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걸린다 할때 동사 take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뭐 이상 more than이죠. more than 다 하면 너무 어려울 테니까 more than 2 weeks 뭐 자꾸 나오니까 이것도 하나 하죠 뭐. 됐습니까? 2 뒤에 당연히 복수형 와야 되겠죠. weeks and 그리고 the teams가 뭐 한다? open race 한다. 아주 뭐 얘는 이렇게 할까? 오픈 레이스야, 레이스 오픈이야. 됐습니까? 얘는 왜 하느냐 하면 빈도 부사의 위치가 일반 동사의 앞에 오는 거 알고 있니라는 거. 됐습니까? 오픈 레이스 through. 됐습니까? Snow storms. 오케이. 그래서 얘는 본문에 있는 대로 가보겠습니다. 시작. The race can take more than 2 weeks. The teams often race through snowstorms.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비겐 했다. 연도 앞에 인 쓴다 했죠? 오케이. 그래서 뭐뭐를 기념하여 라는 수고 알아낼 테니까 in memory of the dogs. 그 다음에 뭐 얘는 위치 돼요? 됐대요? 후 돼요? 생략 돼요? 안 되죠? 됐습니까? 왜냐하면 바로 뒤에 이게 나오는 주격 관계대명사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which 또는 that이죠. which is saved, no. 됐습니까? 정답은 여기 둘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가보겠습니다. D. I did a road race began in 1973 in memory of the dogs that saved no.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어느 날 할 때 이런 거 쓰죠. One day 하는 거. One cold winter day. 어느 할 때 one 이런 거 쓰죠. One cold winter day in 1925. A terrible thing이 뭐 했다? Happened 했다. 자, terrible. 어플 될까 안 될까? 어플. Awful thing 될까 안 될까? Awful thing happened in Rome. 되겠죠? 끔찍하니까. 그쵸? Terrible thing, awful thing. 그다음에 terrific thing 될까 안 될까? 멋진 일이 생기는 거죠 이건. 됐습니까? 그래서 끔찍한이란 뜻으로 awful이나 terrible 같은 것들. awful thing happened. 됐습니까? 또는 terrible thing happened. 오케이. awful, awful 하면 on 해야 되니까 안 되겠다 이건. on awful thing 해야 되니까. 오케이. 이거 고르지 않도록 멋진 일이 생기지 마, 멋진 일이 생겼다 하지 마세요. 그니까, 끔찍한 일이 생긴 거죠. 오케이. 띵이 뭐 했다? happened 했다. 뭐 이 정도 가지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가보겠습니다. 시작. One cold winter day in 1925. 누가, terrible thing happened in no.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끔찍한 일의 내용이 some children got very sick and the disease가 뭐였다? kept spreading. 오케이. 그래서 저 여기서 가능한 건 뭐? 이 셋 중에 spreading 밖에 안 되죠. keep doing. 됐습니까? disease가 kept 했다. continue를 쓰면, continued를 쓰면, 뭐, 답이 두 개 되겠죠. continued to spread, continued spreading. 뭐, kept 쓰든지, continued 쓰든지 하고, 얼마든지 골라주세요. 오케이, 얘는 아니고, 얘나 한번 써봅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가볼까요? some children got very sick, and the disease가 뭐였다? kept spreading. 됐습니까? The people of Nome. 전치사가 몇 번 나오는데. Nome의 사람들이 뭐 했다? needed 했다. 무엇을 needed 했어요? medicine을. 그쵸? 오케이. 어찌 needed 했대요? right away. 바로 즉시. 여기 right의 다양한 뜻 중에 바로란 뜻이죠. 이거 권리도 아니고, 오른쪽도 아니고, 올바른도 아니고요. 바로, 즉시.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 so가 좋겠냐, but이 좋겠냐, and가 좋겠냐 하면 but이 당연히 딱 어울리죠? 그렇습니까? 원인과 결과를 이어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나 약이 필요했지만 그러나 the town did not have any. 뭐 이 정도 가주면 되겠네. 그렇습니까? 안 갖고 있었다. 그 다음에 not이 있으니까 some보다는 당연히 any 뒤에 생략된 말은 뭐? any medicine. 뭐야? 오케이. 어떤 약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오케이. medicine까지 넣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볼까요? 준비됐나요? 오케이. 논 사람들은 약이 즉시 필요했습니다. for of none needed medicine right away. 그 다음 뭐? but the town
did not have any medicine. 됐습니까? Okay. 그 다음에, someone had to get it from the, from Hestva hospital in Anchorage. 에서는, 일단, 뭐, 요렇게 하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Okay. 그 다음에, 병원에서 가져오니까 전치사 from일 거고 앵커리지에 있는 병원이니까 in 앵커리지 되겠죠. 과거에 해야만 했었다. 됐습니까? 누가 그것을 가져와야만 했었습니다. Someone had to get it. 어디에서? From a hospital in 앵커리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자 혹시 due to 수업해준 선생님 계시나요? due to 해주셨죠? 그렇죠? due to 말고 혹시 on, owing to도 하셨나요? owing to? due to만 알려주셨나요? 해주신 거 없어? because of랑 같은 거? because of랑 같은 거 해주신 거 없어? due to? 요새 수업을 전혀 안 듣고 있다? hello? 해주신 거 없나요? okay. 그래서 due to 해주셨으니까. due to, because of 되고 그 다음에 뭐는 안 된다 because는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due to the heavy storm heavy snow because of the heavy snow because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a dog sled relay was the only way to get the medicine from Anchorage to Nome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예, 그래서 유일한 할 때 더는 뭐 좋아해요? 아니 only는 뭐 좋아해요? 뭐지? 저, only는 더를 좋아하죠 same도 더, the same, the only 뭐 이렇게 쓰죠? the only 유일한 길이었다 할 때 the only way 그 다음에 예, 해야 되겠죠 꼭? 됐습니까? 투부정사의 무슨 조용법? 가져올 방법 표준사 조용법 to get the medicine from Anchorage to Nome 됐습니까? 오케이 okay, 그래서 because of due, 아, because of로 가보겠습니다. 가볼까요 시작? Because of the heavy snow, sled was the only way to get the medicine from bridge to home. 내용 파악해야 되니까 메디슨도 할게요. Okay, so the race to home began. 그러니까 okay, 얘는 이거 할까? 이건 어때? left는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race가 어떻게 떠납니까? 시작된 거지. started는 어때? 당연히 되죠, 뭐. began 되는데 started 안 되겠어?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오케이. were 대신 쓸 수 있는 건 뭐가 있었더라? took. Part in도 가능하죠. in이 뒤에 있으니까. Okay, 21 dog teams were in the relay. 어, 전치사 in 정도 가주죠. relay에 참여했다. 그 다음 뭐, 얘는 이렇게 가주고요. Okay, 캘린더 타이밍이 당연히 on이죠, 이젠. 됐습니까? 아, 아까 뭐 매년 3월 초에 할 때는 그냥 월 이름만 있었으니까 in early March고 여기는 on January 27th the first team이 뭐 했고 left 했고 오케이 이렇게 맞죠 떠났고 뭐 그 다음에 순서를 나타낼 만한 더를 좋아하죠 the first team이 left 했고 and the others가 뭐 했다 waited 했다. 아, 얘기를 안 했네. 혹시 여기서 더가 꼭 있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수업한 학교 있나요? 아무도 모르겠다. 자, 간단하게 설명 드릴게요. 여기서 내가 아까 설명할 때 빠뜨렸는 것 같은데. 자, 만약에 공이 세 개가 있는데, 아, 공이 뭐 네 개가 있다 합시다. 그쵸. 간단하게 설명할 거니까. 공이 네 개가 있는데. 오케이. 한 개는 빨갛고 나머지는 다 파래. 됐습니까? 오케이. 일단 공 네 개가 있습니다. There are four balls 하죠.
There are four balls. 한 다음에 한 개는 빨갛고요. One is red. 한 다음에 나머지는 싹 다 예외 없이 싹 다 팔았죠. 그럼 그 나머지 다, 그 나머지 다란 뜻으로 뭐라 그런다? The other balls 또는 the others. 얘를 그래서 써야 돼. 됐습니까? The others are blue.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이런 게 하나라도 있어.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 못 쓰는 거야. 됐습니까? 자, 여기에 더가 그래서 왜 있느냐? 지금 이제 첫 번째 팀이 출발했죠. 21팀이, 아이고, 색깔이 안 보이구나. 21팀이 있었는데, 한 팀이 출발했어. 그러면 나머지 20팀 남았는데, 나머지 20팀이 전부 다 한 행동이죠. 전부 다 한 행동. 예외 없이 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기 더가 꼭 있어줘야 돼요. 됐습니까? 없으면 안 됩니다. 뭐, 이거랑 비교해서 뭐 설명했었냐면, 뭐, 예를 들어서 반에서 뭐, 좋아하는 과일 조사했어요. 어떤 과일 좋아하니? 그랬는데, 온갖 과일 다 나오고 있죠. 난 사과가 좋아. 나는 뭐, 망고가 좋아. 뭐, 나는 키위가 좋아. 뭐, 나는 스타프루시 좋아. 뭐, 이상한 거. 난 용과가 좋던데? 뭐, 이러면서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제일 많이 고른 거 두 가지를 얘기한다. 그러면 뭐, 어떤 애들은 사과를 좋아하고요. 어떤 애들은 뭐, 뭘 좋아한다 그럴까? 뭐, 배를 좋아한대요. 뭐, 그, 남은 애들이 있죠. 뭐, 용과 좋아하는 애, 뭐, 저 이런 애들 남아있죠. 이럴 때는 못 쓴다. 어떤 애들은 사과가 좋고요. Some like apple.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게 있기 때문에 더를 못 쓰고 그냥 뭐라 그런다? Others like pear.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더를 쓰면 남은 것들이 있을 땐. 그래서 지금 21팀 있었는데 한 팀이 먼저 출발했고 나머지 싹 다에 대한 얘기니까 그래서 더가 있어 줘야 됩니다. 더 빠지면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The others waited 했다. 기다렸다. 그 다음에 어디에선데 포인트죠. 포인트 게다가 뒤에 나와있는 단어가 지점이 손가락으로 딱 찝는 지점이 느낌이니까 in 보단 당연히 at 좋겠죠. at different point 다른 지점에서. 오케이. 그 다음에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좀 가볼까요? 언제? on January 27th 앞 순서 나타내는 말을 앞에 뭐 좋아해? 더 First team이 뭐 했고? Left 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싹 다니까? The others가 뭐 했다? Waited 했다. 어디에서? At different points에서. 됐습니까? Okay. 그 다음에, 군나라 was the driver of the 20th team. 됐습니까? 뭐, 이건 이런 장난 쳐볼까? Okay. 20번째 팀이야. 20번째 팀은 하나야, 여럿이야? 20번째 팀이 여러 팀입니까? 그러면 팀즈 골라야 되겠네, 넌. 맞습니까? 달리기 해가지고 3등으로 들어온 사람 몇 명? 3명 아니죠. 한 명이죠. 맞습니까? 20번째 팀이죠. 2 뒤에는 단수야, 복수야? 2 뒤에는, 20 뒤에는 복수죠. 2나 20 뒤에는. 하지만 20번째 팀은 한 팀이니까 단수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뭐의 라는 뜻의 전치사. Gunnar was the driver of the 20th team. 오케이. 그래서 가볼까요? Gunnar was the driver of the 20th team.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 strongest dog in the team was Balto, so he made Balto his lead dog.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할게요. 여기다 만약에 뭐를 고르신다면 because를 고를 거냐, so를 고를 거냐, as를 고를 거냐, the strongest. 그렇다면 얘는 일단 소문자로 가져야 되겠고 팀 was 그 다음에 소속을 나타낸 전치사 on 써야 되겠죠. Okay. The strongest dog on his team was Balto. 그 다음에 얘는 소냐 아니면 because냐 as냐.
he 삼았다, 뭐로 만들었다, made 발토, his lead 동으로. 자,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because다 add를 고른다면 여기는 아무것도 안 골라야 되겠죠? 그렇죠? 만약에 여기에 아무것도 선택을 안 했다면 여기는 뭘 골라야 돼요? also를 골라야 되겠죠? 됐습니까? 만약에 여기도 because, 뭐 여기도 because 고르고 여기도 so 고르고 하면 되겠어요? 그건 틀렸다 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하나만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Okay, because the strongest dog on his team was Balto, he made Balto his lead dog 하든지, the strongest dog on his team was Balto, so he made Balto his lead dog. 됐습니까? Okay, 그래서 이번에는 뭐, because는 so, 이거 둘 다 된다 했습니다. 이거 둘 다 뭐뭐이기 때문에 since도 된다 했죠. 자, 그럼 since로 읽어보겠습니다. since로. 됐습니까? 여기에 since가 있다 치고, 준비됐습니까? 예, 시작. since the strongest dog on his team was Balto. 여기 since 골랐으니까 아무것도 고르면 안 되죠? He made Balto his lead dog.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when Gunnar and Balto finally는 뭐 마침내 가줄게요. got the medicine. The snow was, 얘는 어떻게 할까? So heavy. 일단 있는 대로 가주고요. So heavy. 얘는 뭐 이런 거 해보죠. Snow was heavy야. Snow was heavily야. Snow was heavy. 그렇죠. 당연히 형용사 와야 될 자리에 부사 고르시진 않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 it snowed가 있다. 그러면 it snowed so heavily로 바뀌어야 되는 거 아시죠? 어찌 눈 내렸어? heavily 하게 눈 내린 거죠. 만약에 여기에 the snow was면 the snow was so heavy지만 만약에 snow가 동사를 눈 내리라는 뜻도 있으니까 the it snowed so heavily 같다라는 거. 심하게 눈이 내렸기 때문에 그래서 분나래가 볼 수가 없었죠. could not see his own hand. 자기 자신을 할 때 own 쓰겠죠. 예,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Okay, the snow was too heavy for Gunnar to see his own hands. Too heavy, 너무 심했어요. 누구로서 뭐 하기에? For Gunnar to see his own hands 하기에. 됐습니까? Okay, 그래서 일단 여기 있는 거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뭐뭐 했을 때죠. 약을 얻게 됐을 때. 그래서 마침내 Gunnar와 Balto가 그 약을 받게 됐을 때. When Gunnar and Balto finally got the medicine. 그래서 누가 어땠어요? The was so heavy that Gunnar could not see his own hands. 그 다음에 이 부분만 같은 말 The snow was too heavy for Gunnar to see his own hands. 됐습니까? Okay, 투투 용법인데 의미상의 주어 for Gunnar 넣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however Balto was able to stay on 일단 뭐 이 정도 가주면 되겠죠? 트레일까지 갑시다. 오케이, 그러나 however Balto는 저 머물고 있을 수 있었다. Balto was able to stay on the trail.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suddenly 정도는 써봐야 되겠죠. 정도. 오케이. 그래서 건너는 도중에 갑자기 멈췄다죠. 건너는 도중에 갑자기 멈췄다. 오케이. 건너는 도중이었을 때 when they were crossing a frozen river. 발토 suddenly stopped. 됐습니까? 오케이. But since as면 또 몰라. as는 when으로 바꿨을 수 있다 했죠. When they were crossing a frozen river, 발토 suddenly stopped. 오케이. 그 다음에 그 순간 then 바꿨을 수 있는 게 뭐였더라? If so죠. 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After that이죠. 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At that moment죠. At that moment, 군나르 saw the river ice. 뭐 이렇게 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at that moment 하고 crack으로 가보겠습니다. 됐습니까? 가볼까요? at that moment 누가 뭐 했다? 군나르가 so 했다. 누가 뭐 한? The river ice crack 또는 cracking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또 whole team was saved. 얘는 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런 거 부르진 않겠지. 오케이. 구원 받았다니까. was saved 수동태. 네, 이건 뭐 이 정도 합시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돼 있으면 뭐 전체 팀이 구하고 있는 게 아니고 구해주고 있는 게 아니고 구원 받았으니까 이거고요. 그 다음에 주어 동사 하기 때 누가 뭐 했기 때문에니까 얘랑 이렇게 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딱 때에 맞춰 라는 표현 뭐였더라? 딱 때에 맞춰? just in tim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가보겠습니다. 뭐로 가보느냐? 얘랑 얘로 가봅시다. 오케이. 준비됐죠? 시작. The whole team was saved since Balto stopped just in time. 됐습니까? 뭐 해도 되고요. Because what when Balto and Gunnar reached the final team. 마지막 팀에 arrived 됩니까? 당연히 안 되겠죠. 됐습니까? 그다음 마지막 팀이면 특별해 안 특별해? 그렇죠. 아, 얘는 이렇게 하자. 오케이. 어찌 팀이야? 어떤 팀이야? 어떤 팀이죠? 어찌 팀입니까? They were sleeping. 그들은 자고 있는 중이었었다. 오케이. 이거 하는 이유는 알죠? 이거랑 이거 됐습니까? 오케이. 준비됐죠? 오케이. 시작. When Balto and Gunnar reached the final team, they were sleeping. 오케이. 이거 좀 더 설명해서 reach 뒤에 전치사 없고요. Gunnar가 told 했다. 발토에게 뭐 하라는 것을 계속하라는 것을. 오케이. 그래서 계속하는 거니까 전사 온이죠. 그니까 여기 중에 되는 거는 뭐밖에 없다? 이거밖에 없죠. To continue. Continue 밖에 없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가보겠습니다. 시작.
Gunnar told Balto to continue on. 뭐라고? Got here the message. Doctor shouted Gunnar. On Friday 2nd, Gunnar and his team finally arrived in Rome. Okay, 더구미야, 구미야. 그렇죠. 고유명사 앞에 더 안 붙이죠? 됐습니까? 이것도 더 쓴다고 용 쓰지 마시고요. in이야, in. 그 다음에 the town was saved. 수동태로 꼭 표현하시고요. 됐습니까? 자, 캘린더 타임 시작하겠습니다. 가볼까요? On February 2nd, Gunnar and his team lived in Rome. The town was saved. 됐습니까? 다음에 this heartwarming story is every year 누구에게서 race the biggest land of race in the world. 됐습니까? 오케이, 완성되었네요. 오케이. 오케이, 선물로 드리고요. 정민아 고맙지? 뭐래, 귀찮아 죽겠는데. 자, 최종 버전은 어떻게 만들 거냐면 이 선의 길이를 다 똑같이 맞출 거예요. 됐습니까? 연습 버전 드릴 테니까 집에 가서 연습하고 나서 다짜고짜 공부도 안 하고 또 막 바로 하지 말고요. 몇 번 공부하고 나서 그 다음 하세요. 그리고 잘 몰랐던 문장에는 별표 하시고요. 알겠습니까? 공부시키면 뭐 그냥 네가 하래. 이런 애들 있어. 공부하고 하세요. 1시부터 7시까지 안 된다. 왜? 왜? 너 뭔 짓을 저질렀길래 누가 주방을 했어? 1시에 주방을 했고, 3시에는 축구하러 축구하러 와야 돼. 근데 보통 6시 아침에 오면은 시간이 애매해가지고. 그럼 우리 일요일을 하지. 지금 일요일부터 상황. 일요일은 다들 프리하지. 눈빛이 흔들리는데. 5시부터 4시까지. 쭉? 형 너무, 이거 뭐라 그랬대? 아, 죽이려고 그러네. 어? 너 살려달라 그래. 응? 왜 그런 거야? 쓰지 말고 있는 연습부터 하세요, 보면서. 그렇습니까? 실과도 만들어야 돼요. 다음 시간부터 시험 시작할 거니까. 아, 참, 일요일 날 시험 시작할 거니까. 그럼 5시부터라 그랬으니까. 이거는 뭐가 뭔지 아까. 중간에 잠깐 나올 수도 있고. 좋다, 왔다 갔다, 그치. 아, 5시 이후로 가능하다고? 아. 오케이. 나는 저녁형이니까, 호빈이는, 일요일 날, 우지 말고, 응? 나도 하기 싫어. 우리 그냥 째까? 우리 그냥 보강한다고, 뭘로 갈까? 좋다고? 너무하다. 어? 예, 선생님, 놀러 가요. 뭐 이런 반응이 있으면. 그래, 그럴까? 수고했습니다. 오케이. 8과부터 시험 칠까? 7과부터 시험 칠까? 8과부터 치자. 흔들어 보세요.
네 맘대로 하세요고 성필은 8가부터 콜? 아, 네. 오케이, 그럼 8가부터 치기 시작할게. 됐습니까? 예, 네, 고맙습니다. 이거 저장해놔야지.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고맙습니다.